Deutsch für Anfänger 4. Adjektivendungen im Überblick. Heute wiederholen wir noch einmal alle Adjektivendungen. Modun, Hyongyong, Sa, Omi, Dasi, Hambon, Zongli, Hebopsida. Monso, Dasi, Hambon, Zongli, Hagi. Also, wir haben drei Gruppen von Adjektivendungen. Segachi, Gruppe, Kaicho. Monso, bestimmte Artikel, Zongguansa, unbestimmte Artikel, Buzongguansa und Ae, Guansa가 없는 형용사 오미입니다. Bestimmte Artikel, der, die, das, dieser, 정관사 역할 있는 친구들이 형용사 앞에 있을 때는 이런 오미 써야 합니다. 복수, 다, 이, 엔 때문에 쉽죠? Und 이격, 삼격도 기본적으로 이엔 쓰면 됩니다. 일격, 단수, 다, 이, 쓰고, und 마지막, 사격은 남성 빼고, 일격이랑 똑같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는 않죠. Unbestimmte Artikel는 먼저 이격, 삼격 외우고, 그냥 다, 이엔, 무조건 이엔. Und 일격, 사격 이두 개는 정관사대로 하면 됩니다. Also der, die, das로 생각하시고 사격도 den, die, das 있죠? 그러면 주어격 일, 목적어격 사는 정관사대로 형용사 오미 만들면 됩니다. Und zum Schluss Adjektivendungen ohne Artikel, also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으면 여기 봐야 돼. 제일 많이 우리가 써야 하는 이야기는 복수 일반적인 이야기. 그래서 모든 명사는 복수로 나올 때 기본적으로 관사가 많이 없어요. 있기는 있죠, 물론. 그래도 되게 많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할 때는 정관사 안 씁니다. 단수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만 이런 오미가 나옵니다. 무슨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운동, 악기 이야기 할때 아니면 어떤 소재 이야기, 음식 이야기 등등. 그래서 어떤 규칙 때문에 관사는 안 쓰면 그때는 여기서 형용사 오미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음식 이야기, 소재 이야기. 하지만 보시면 결국은 der, die, das, den, der, den. 여기 이격 빼고 정관사 der, die, das랑 똑같은 오미죠. 그러면 여기 이격 남 성, 이격, 중성 명사. 원래는 des, der, des죠? 여기는 es 오미는 안 되고, 대신에 여기처럼 en 오미 써야 합니다. 이두개 맞는 꼭 외워야 합니다. Und en 이격 오미, 남성, 중성 명사의 경우, 이렇게 써도 결국은 명사 뒤에 이렇게 s가 있어야 합니다. 이격 s 규칙입니다. Zum Beispiel das Haus des großen Mannes. 이렇게 만들면 des Mannes처럼 des großen Mannes. 이격 S 규칙은 항상 해당합니다. Und 나머지 3, 4격은 다시 dem, der, dem, den, die, das처럼 정관사 오미랑 똑같죠.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역시 실제로 쓰는 게는 어렵다. 쓰기의 경우는 천천히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괜찮죠. 근데 쓰기 잘해도 말하기는 힘들죠. 그러면 많이 많이 연습해야 돼. 그래서 가능하면 독일 사람랑 같이 많이 이야기하고 수업도 안 받고 독일 사람 친구 없으면 그냥 혼자서 여러 가지 작은 발표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아니면 혼자서 막 말해보고 특히 샤워할 때 그때는 변하기만 할수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다음은 우리가 조금 툭 특별한 형용사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외적인 형용사. 먼저는 el로 끝나는 형용사. 그때는 우리가 여기 이에 할락시켜야 하니까. 그러면 집어야 돼. Zum Beispiel dunkel, 어둡다 und miserabel, 최악이야. 시험에서는 dunkel가 특히 많이 나오죠. Zum Beispiel der dunkle Tag, also 형용사 뒤에 명사가 있으면 dunkle Tag 이렇게는 하지 말고 dunkle Tag로 해야 합니다. Die dunkle Nacht, 밤이죠? Das dunkle Zimmer, 지마, 어두운 방. Und miserable, heute war ein miserabler Tag, der miserable Tag, die miserable Arbeit, das miserable Essen. Miserable, 안 되고, miserable, 꼭, 에는, 바이바이 해야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en인데, 여기는 마음대로 허용.
Zum Beispiel trocken, konso, han, marun, yak인데, der trockene Sommer, die trockene Wäsche, 여기 보시면, trocken, 이가 없죠. Die Wäsche, 빨래, die trockene Wäsche, das trockene Wetter, also 비가 하나도 없는 날씨. 발음하기가 좀 어려우면, 그냥, 원래대로, trockene 하면 됩니다. Der trockene Sommer, die trockene Wäsche, das trockene Wetter. 여기서는 또 이런 거는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말하니까 trockene, trockene로 이렇게만 나올 것 같아요. er 형용사, 여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일단 쉽게 생각하고 싶으면 er로 끝나는 형용사는 에는 다시 우리가 지워야 돼. 쉽게 생각하고 싶으면. 하지만 in Wahrheit, 사실은요, 하나도 조금 있어요. 움철 이야기, 토이야, 싸우와 보시면 여기는 움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짧은 형용사, 움철이 하나밖에 없는 형용사의 경우는 이 규칙은 해당합니다만, 긴 형용사의 경우는 이 이야기는 해당하지 않다. 다행있게 긴 형용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괜찮겠죠. 네, 먼저 일단 규칙대로 한번 가자. 토야 비싸다. Der teure PC, die teure Tasche,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얘가 나가야 돼. Der teure PC, die teure Tasche, 비싼 가방, das teure Hotel. 결국은, das teure Hotel, die teure Tasche, 그대로 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말할 때. 하지만, 시험만 생각하면 조금 안 좋죠. 그래서, 갈수 있으면, 얘는 그냥 집어보자. Sauer, also 신맛, der saure Apfel, die saure Soße, das saure Getränk, Umrührsel Getränk. 자, 그러면 긴 형용사, 움철이 1, 2, 이렇게 많이 있는 형용사는 제일 유명한 친구는 lecker입니다. 맛있다. lecker, lecker, 움철 두 개. 그 때문에 leckere Essen으로 하면 이상해요. 그래도 해도 통하죠. 하지만 시험, 역시 시험 생각하시면 완벽하게 독일어 깨끗하게 아름답게 쓰고 싶으면 움철 두 개의 경우는 에는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돼? 나도 몰라요. 이런 점은 그냥 포기해야 하죠. Das leckere Essen, aber der teure PC, der saure Apfel. Nummer 4, hoch. 이거 깊은 규칙 같은 거는 없겠지만 hochman 하나밖에 없는 형용사. 호흡만은 새는 다시 지워야 돼. 다음에 명사가 올 때. Also 높은 나무, der Baum, der hohe Baum, 통하죠? 그래도 정답은 der hohe Baum, hohe, die hohe Burg, Burg ist 이런 기사가 옛날에 썼던 성이죠? Die Burg, die hohe Burg, das hohe Haus, also 높은 집입니다. Das hohe Haus. 부정관사도 그대로 ein hoher Baum, eine hohe Burg, ein hohes Haus. also 관사는 상관없고 포인트는 다음에 명사가 있을 때 쟤는 나가야 돼요. 활용하지 않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이야기. Rosa und Lila. 이거 발음상 이야기. also 아 보시면 몸이죠? 몸으로 끝나는 형용사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단 이두 개는 활용 안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비슷한 이야기는 프랑스어 초록색 오랑게 쓰고 발음이 오랑쉬 발음가 오린가나죠? 오랑쉬는 발음 안 하지만 활용할 때는 오랑쉬 역시 여기는 활용시켜야 돼요. 하지만 에에다가 에는 못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가운데 엔 놓고 Der orangene Hut, Mutter. Die orangene Hose, 바지. Das orangene Hemd, 셔츠. 그러면 orange는 항상 orangene로 하고, pink und 보라색, rosa und lila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신기하게 OK입니다. Der rosa Hut, die rosa Hose, das rosa Hemd, 마찬가지로 lila. Der lila Hut, die lila Hose, das lila Hemd. 그래도 역시 여기 오미가 없으니까 되게 불안해. 왠지. 그러면 오랑쉬처럼 네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대로 das lila 네 hemd, das rosa 네 hemd, 네는 오케이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farbe 색깔이라는 명사.
Farbig로 하면 rosa farbig und 보통 한 오미 das rosa farbige Hemd 이렇게 말하면 되게 공식적인 딱딱한 느낌이 드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유가 있으면 rosa 릴라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고 활용시키고 싶으면 주황색처럼 네형 쓰면 됩니다. 거의 다 했어 우리가 하나만 있어. 고유명칭. 고유명칭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쿨나돔은 쿨나돔, 발리나베아, 발리나베아.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대문자로 쓰고 한 명칭입니다. Deutsche Adjektive sind leider sehr kompliziert und nicht einfach. Also 독일어 형용사는 안타깝기도 되게 복잡하고 어렵죠. Deswegen müssen wir sehr viel üben.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많이 연습해야 하죠. Beim nächsten Mal machen wir nochmal die komplette Wiederholungsübung. Also 다음 동영상에서는 모든 격, 모든 규칙 쓰면서 다시 한번 크게 연습해봅시다. Danke fürs Zusehen. Bis zum nächsten Mal. Tschüss.